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에도 계속 이제 증상 관리법, 증상 대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와해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공부할 거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허용이 되면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강의할 생각입니다. 와해 증상 대처법인데요. 자, 크게 이제 와해 증상이라 하면 와해라고 하는 건 무너졌다 하는 소리예요. 영어로는 disorganized를 우리말로 와해라고 번역했거든요. 이 용어는 organized 하면 조직화된, 그러니까 disorganized니까 비조직화된 이란 소리거든요. organized 하면 하여튼 조직화된 이라는 뜻이고, disorganized는 비조직화된, 이 조직화가 무너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자면, 이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로 비조직화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와해된 이렇게 와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너졌다. 그래서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이 있다. 요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죠. 언어와 행동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비조직화된 언어, 비조직화된 행동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이 말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결론을 맺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련의 어떤 순서와 방향, 요런 거를 정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인식하고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성, 어떤 그런 논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목적성이나 논리성 이런 게 이제 무너졌을 때 우리가 그걸 와해되었다, 비조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DSM-5에 있는 설명부터 좀 읽어볼게요. 와해된 언어와 와해된 행동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와해된 언어 내지는 와해된 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같은 말인데,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이 될때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와해된 언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이렇게 뒤죽박죽되게 알아들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각이 뒤죽박죽이고 알아들을 수 없다 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와해된 사고라고도 하고 또는 와해된 언어라고도 하고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와해된 사고, 과로하고 사고 형식 장애는 전형적으로 각 개인의 언어에서 유추된다. 하나의 화재에서 다른 화재로 옮겨가는 경우, 탈선 혹은 이완현상. 그러니까 하나의 화재에서 다른 화재로 옮겨가는 경우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하게 관련되거나 완전히 무관한 경우, 완전히 무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화제를 이야기하다 말고,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딴 이야기로 이야기가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이 사과를 먹고 있는데 이 사과가 색깔이 빨갛고 어쩌고 하다 갑자기 할머니가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또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근데 오늘 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화제가 막 옮겨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탈선이라 하거나 또는 연상의 이완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완전히 엉뚱하게 다른
대답을 한다. 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탈, 우리가 흔히 뭐 동문서답한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드물게 언어가 너무 심하게 와해되어 거의 이해 불가능하게 되면서 언어 와해 상태의 수용성 실어증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리멸렬 이때 우리가 말을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가 없다 할때 지리멸렬이라고 하든지 또는 이거를 워드 샐러드라고 해서 말비빔,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비빔, 우리 비빔밥처럼 말을 비볐다. 말을 뒤죽박죽으로 비볐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지리멸렬 혹은 말비빔이라 한다. 그래서 약하게 와해된 언어가 흔하면서도 비특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래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저 사람 도대체 뭔 말을 하려 하나 말이 막 장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참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 말하려 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약하게 와해된 언어라 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말을 좀 논리 없이 좀 조리가 없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말하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약하게 와해된 언어가 아닌 것이죠. 약하게 와해된 언어가 비교적 흔하다. 그리고 비특이적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하는 거죠. 비특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증상은 효율적 소통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정도로 충분히 심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좀 비논리적으로 말하는, 좀 뒤죽박죽으로 말하고 장황하게 말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말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와해된 언어다, 와해된 사고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심각해서 도저히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정도가 돼야 우리가 와해된 언어, 와해된 사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검사받는 사람과 다른 언어적 배경에서 온 경우 손상의 심각도에 대한 평가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특히 이제 미국처럼 이런 다문화 사회, 우리나라도 이제 차차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칫하면은 이런 때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덜 심한 와해된 사고 혹은 덜 심한 와해된 언어가 조현병의 전구기 및 잔류기 동안에 나타나기도 한다. 전구기 증상으로 약간 말이 좀 횡설수설하고 근데 뭔 말인지 한참 들어보니까 알아는 듣겠는데 말을 이전보다는 말을 좀 조리 있게 못하고 말을 장황하게 한다거나 횡설수설한다거나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다거나 그런 게 전구기 때 또는 잔류기 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PCL 척도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사고, 언어, 의사소통의 평가를 위한 척도라고 하는데 뭐 그냥 TCL, 사고, 소트, 그 다음에 언어, 랭귀지, 그리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TCL이 아니라 TLC네요. TLC 척도. TLC 척도라고 하는 요 척도에 총 18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항목들 18개가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하면서 제가 와해된 언어가 뭐냐라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18항목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이 TLC 척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TLC 척도의 18항목 중에 제가 볼때 파란색으로 해놓은 5번부터 시작해서 총 18항목 중에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번. 요게, 이게 와해된 언어에 해당이 된다고,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 설명을 하려고 요 척도를 들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왕 이제 TLC 척도를 들고 왔으니까 일단 TLC 척도가 뭐냐? 사고, 언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를 평가하는 이 방법이 뭐냐 했을 때총 18항목인데, 하나씩 우선 보자면 1번, 언어의 빈곤이라고 해서
poverty of speech라고 해서 말 수가 없는 거. 요거는 말 수가 없는 거는 어떨 때 일어나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음성 증상 때말 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한 우울증에서 이말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언어의 빈곤. 그 다음에 언어 내용의 빈곤. 이거는 말수 자체가 없는 거고, 이건 말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언어 내용이 늘 단조롭고, 그 말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밥 먹자, 뭐밥 달라, 또는 뭐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딱 하는 그 말만 한다. 이게 언어 내용의 빈곤이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는 이것도 역시 음성 증상, 우울증, 그리고 지능 저하,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이 언어 내용의 빈곤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압박, phrase of speech라고 하는 건 말이 막 빠른 거예요. 말이 빠르고 막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세게 나오는 것처럼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언어 압박이에요. 이 말이 막 계속 나온다는 거는 머리에 생각이 계속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돌아가는 생각을 이 말하는 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되면 말이 막 껑충껑충 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 말수가 많아지고 말수가 말이 빨라지고 막 하는 이 언어 압박은 그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음성의 톤도 커지죠. 흔히 이렇게 요거는 흔히 조증에서 조증 시기 또는 경조증 시기에 이 언어 압박이 흔히 오고요. 그 다음 이제 주의산만한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막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distractible speech 영어로는 그런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행동이 분산하고 한 것처럼 말도 막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해서 정신이 없다. 그런데 잘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조리 없이 말을 한다. 그 주의산만한 언어.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가 제가 이 와해된 언어다라고 했는데, 이 주의산만한 언어도 어떤 때 나타나느냐 하면, 조증이라든지, 경조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의산만한 언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5번에가 사고이탈이라고 하는데, 사고이탈은 뭐냐면, 처음에 이 말하다가, 중간에 화제가 바뀌어서 나중에 영 엉뚱한 말을 하고 끝나버린다. 요게 사고이탈이에요. 우리가 철도가 가다가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듯이, 내지는 차가 방향에서 목적지를 벗어나서 영딴 데로 가듯이, 이렇게 다른 데로 가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처음 말을 했던 게 뭐지? 왜말 꺼냈던가 하고 나중에 되면 전혀 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 말하다가 딴 주제로 옮겨갔다가 또딴 말하다가 또딴 주제로 옮겨갔다가 이래서 저 사람이 하려는 말에 도대체 요점이 뭔가? 이거를 영 알아먹을 수 없게 이렇게 말이 계속 빙빙 돌면서 말하는. 요게 이제 탄젠셜러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탈선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나왔었죠. 동문서답. 하는 거.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답을 하는 동문서답하는 디레일먼트. 그걸 이거 탈선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멸렬이라고 하는 게 앞에 질의멸렬 또는 말비빔이라고 하는 거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말을 분명히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막 말이 하도 말이 뜻이 단어가 나열되긴 하는데 뭔 뜻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겠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말을 하는 게 이제 질의멸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논리성은 말의 논리 구조가 약한 거. 그래서 말이 전혀 이치에 닿지 않게 엉뚱한 말들을 자꾸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음운현상 클랭이라고 하는 건 말에 따라서 그 말의 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말에는 이 클랭이 크게 없지만, 우리말에는 대신에 이제 말꼬리 물기가 있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하던 놀이에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어때?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 클랭,
의문의 의미, 같은 음으로 계속 끝나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음운연상 클랭이라고 하는, 말에 같은 음으로 계속 끝나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신어조작증이라고 하는 건 단어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를 신어조작증이라 해요. 요거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단어 근사치라고 하는 건 비슷한 단어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에서 우리가 히터 켜라 이래야 되는 거, 보일러 켜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알아는 들을 수 있죠. 비슷한 그 단어가 아닌 엉뚱한 딴 단어로 말하는데 대충 알아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원증, circumstantiality 하는 건 말이 빙빙빙빙 장황하게 말을 한다. 아까 그 사고 이탈, 탄젠셜러티하고 서컴스텐셜러티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 다 다른데, 요건 뭐냐면 사고 이탈은 말을 빙빙 둘러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는데 결국은 다른 말을 하면서 끝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지? 이 사람이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요점이 뭐였지? 무슨 말을,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지? 이게 완전히 모호한 게 사고 이탈이고 탄젠셜러티고, 우원증, circumstantiality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황하게 말을 했는데 10분, 20분, 30분, 한 30분 들어보니까 아, 그래서 그 말하려고 했구나. 결론이 나는, 그러니까 빙빙 둘러서 말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그 말로서 이제 끝을 내는, 이게 이제 우원증이에요. 우리 이 우원증은 흔히 우리 보면은 아주 그 말이 장황하게 많은 아주머니들 말하는 방식, 그런 게이 우원증이거든요. 막 무슨 말하려고 저 말을 꺼내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 하는데, 나중에 한 30분쯤 들어보면 아, 그 말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원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상실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말을 하려고 말을 꺼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모르는, 이런 게 이제 목표 이상실이고요. 그 다음에 보속증 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든지, 요런 게 보속증이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요런 거고. 그 다음에 반향언어증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했는 말을 똑같이 하는, 그게 이제 반향언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이게 반향언어증. 그 다음에 사고 차단은 말을 하다가 말고 갑자기 뚝 끊겨요. 입을 닫고 1분, 2분, 3분 그냥 침묵하거든요. 그럼 지금 왜그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죠? 왜 그러고 계시죠? 하면 그때 돼서 하면서 정신이 퍼뜩 돌아오는 게, 말하다가 말고 뚝 끊겨버려요. 이게 마치 전원의 플러그 탁 뽑아버린 것처럼, 요런 게 이제 사고 차단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머리가 텅 비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있는, 요런 게 이제 사고 차단이고요. 요까지가 제가 볼때 와해된 언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와해된 언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TLC에서는 그 외에 또 보면 경직된 말하기라고 해서 stilted speech라고 해서 경직 된 말하기라는 게 있고, 정확히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경직된 말하기, stilted speech, 경직된 말하기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자기 준 거, self-reference라고 해서 계속 이제 나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와해된 언어의, 제가 와해된 언어라고 뭐냐 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TLC 척도, 사고 언어 의사소통의 평가를 위한 척도 18항목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넘어가서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와해의 수준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게 디스코스라고 해서 경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문장이나 절구 수준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고, 지리멸렬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단어 수준. 이것은
디스코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경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은 다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 지금 이 사과를 먹으니까 이 사과가 참 맛있네요. 이 사과가 참 빨갛게 이렇게 사과가 익은 걸 보니까 가을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화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가는 거니까 하나하나하나의 문장은 지금 다 이해를 할수 있죠. 그런데 사과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화내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하고 있는데 애들이 농담을 해서 깔깔거리고 웃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로이탈. 그래서 뭐 말을 한 문장은 다뭔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이 문장과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련성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이말 했다가 이말 했다가 이말 하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나한테 지금, 그래서 뭐가 뭐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아니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화냈던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애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이렇게 지금 사람이 좀 약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하나는 알겠는데, 전체를 잘 모르겠는, 요런 게 이제 경로 이탈이고요. 그 중에 이제 예로서 이제 아까 디레일먼트의 탈선이라 해서 동문서답하는, 묻는데 전혀 엉뚱하게 답을 하는 그런 것도 이 경로 이탈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요번에는요, 한 문장 자체를 잘못 알아듣겠다는 거.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문장, 절, 구. 그러니까 한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문장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 문장을 들었을 때 단어는 알아듣겠는데 이 문장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리멸렬이다. 아까 말 비빔이라 했잖아요.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수준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이야기한 단어 근사치라고 해서 비슷한 다른 말로 하는 것, 히터라고 해야 될걸 보일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비슷한 단말로, 이건 뭐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신호 조작증, 이게 이제 큰 문제죠. 자기 혼자만의 단어를 만들어내서 쓰는 것. 요건 뭐 애들 때에는 아주 어릴 때 처음 말 배울 때한두 살, 세 살, 요 무렵에는 요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건 고 나이 또래에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요렇게 자기만의 단어를 만들어 쓴다는 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단어 수준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신호조작증이 요게 와해 증상 중에서 제일 와해가 심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한 문장 안에 단어가 나열되는데 문장을 못 알아듣겠다. 이 지리멸렬 또는 말비빔이라고 하는 요 현상이 일어나면 요게 그 다음 심각한 거다. 그 다음에 이한 문장은 다 알아듣겠는데 말의 주제 요점이 뭔지를 못 알아듣겠다. 요거는 제일 그래도 가벼운 수준이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와해의 수준이 가볍다, 심하다가 무슨 말이냐. 병이 그만큼 심하다. 병이 그만큼 가볍다, 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 병이 그만큼 심하다 해서 뭐 낫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더 많이 무너졌다, 살짝 무너졌다이지만 이 와해 증상은 어차피 약 먹으면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많이 무너졌다, 가볍게 무너졌다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일단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와해된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고, 요번에 이제 와해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와해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긴장증하고를 같이 기술을 해놨어요, DSM-5에서. 그래서 극도로 와해된 운동행동이란 소리예요. 극도로 와해된 운동행동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행동이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운동행동 해서 괄호하고 긴장증 포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긴장증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카타토닉인데 사람이 딱 굳는다 하는 거죠. 그런 게딱 몸이 딱 굳은 상태에서 안 움직여요. 정지 상태에서 안 움직이는 요게 긴장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극도로 와해된, 왜 극도로 와해된이라서 하냐면 약간 와해된 행동은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많이 한다. 아까 언어에서도 약간 와해된 언어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많이 그런 언어 습관을 지니고 있다. 또 평소에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을 하던 사람도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막 싸울 때라든지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논리성이 흐트러져서 막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한다. 와해된, 살짝 와해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항상 와해 증상이라고 할 때는 심하게 와해된 쓸때 우리가 와해 증상이라고 해요. 언어도 심하게 와해되었을 때 와해된 언어라 하고 이 행동도 심하게 와해되었을 때 와해된 행동이라 한다. 그래서 극도로 와해된 또는 비정상적인 운동 행동은 비정상적인 운동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긴장증에 몸이 딱 붙는 것 또는 계속해서 몸을 상동 행동, 계속 몸을 떤다든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운동 행동인데 이것은 어린애 같은 우둔함부터 예측 불가의 초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문제들이 일상생활의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목표지향적 행동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다 하는 거 이야기예요.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게 뭔가를 지금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치듯이 이제 망치질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는 방식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긴장성 행동은 환경에 대한 반응성의 현저한 감소다. 이 말은 뭐냐? 긴장성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굳어 있는 거, 몸이. 그다음 또 하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손뼉을 막 친다거나 아까 제가 망치질 막 한다거나 아니면 막 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긴장성 행동이에요. 이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성의 현저한 감소. 환경과 관련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너왜 그러고 있냐? 좀 움직여봐라. 해도 안 움직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도에 따라 다른데 너왜 그러고 있냐 하면은 그때 버뜩해서 다시 움직이는 이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옆에서 심지어는 팔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놔도 가만히 있는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가 납골증이라 그러죠. 마치 밀랍으로 된 인형처럼 그렇다. 그래서 동작을 바꾸면 바꾼 대로 가만히 있다 해서 그런 것 있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으로는 지시에 대한 저항, 거부증으로부터 경직되거나 부적절하거나 괴이한 자세의 유지, 혹은 언어 반응과 운동 반응의 완전 결여, 함구증, 입 다물고 일체 말을 안 하는 것, 함구증과 혼미, 인사불성의 상태, 혼수 상태처럼 보이는 그런 혼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것이고요. 또한 명백한 이유가 없는 무목적의 과도한 운동활동, 긴장성 흥분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망치질하는 모습처럼 계속 이러고 있다든지 계속 박수친다든지 이런 것이 무목적의 과도한 운동 활동이죠. 이게 긴장성 흥분이다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포함된다. 다른 특색으로는 반복적인 상동적 운동. 예를 들어, 여기서 저까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응시하기. 한 곳을 그냥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것. 찡그리기. 그리고 함구증, 그 언어 반향, 아까 이야기했던 상대가 말하면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 언어 반향 등이 있다. 이런 것도 긴장증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긴장증이 역사적으로 조현병과 연관되어 왔지만, 긴장성 증상들은 비특이적이어서, 그러니까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특이적이어서 다른 정신질환, 예로서 긴장증을 동반하는 양극성 장애 또는 우울장애. 그러니까 조울증에서도 때때로 이 긴장증이 나타날 수 있다. 우울증에서도 때때로 긴장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것과 또 의학적 상태,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긴장성 장애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신체 질환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한다. 정신과적인 질환과 관련해서는 흔히 이제 상동증 같은 거, 긴장증 같은 거, 같은 동작을 막 반복하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자폐장애 쪽에서 흔하고, 그 다음에 지능지체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와해된 언어가 있고, 와해된 행동이 있는데, 요,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DSM-5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와해 행동과 긴장증의 대표적인 이제, 라고 해서, 자, 와해된 행동. 와해된 행동을 보이면 옆에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바보처럼 행동한다. 바보 같은 느낌 아니면 귀신이 들렸나 하는 그런 귀신이 들린 느낌이 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보 같은 웃음, 실리 스마일이라고 해서 혼자 그냥 희죽희죽 계속 웃는 거죠. 아무 뭐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도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도 혼자 계속 희죽희죽 웃는다. 또 아니면은 그 가만히 혼자 자기 방에 있으면서도 희죽희죽 웃는다. 그러면 주변에서 너왜 그러니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든지 뭐 내가 그랬어요라든지 이렇게 전혀 자기의 행동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때때로는 아 그냥 재밌는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우스운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라고 하는데 웃은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하는 게 어쩌다가 한번 희죽 웃어서 왜 그러니 했을 때 뭐 웃은 생각이 나서 그랬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거의 변명이다라고 하는 거의 매일처럼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혼자서 희죽희죽 웃는데 왜 그러니 물을 때아 그냥 웃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이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자기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물으니까 자기도 갖다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우스운 생각이 났다고 둘러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와해 증상을 보일 때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바보 같은 웃음이에요. 실리 스마일, 희죽희죽 웃는 거. 그 다음에 혼자서 계속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 이거 와해 증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아예 증상이죠. 중얼중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절에 맞지 않게 매우 기이하게 옷을 입는다. 옷을 전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옷 그렇게 입고 나가려면 막옷 바꿔 입고 나가라고 막 뜯어 말리게 되는 그런 옷을 계속 이상하게 입고 옷을 안 갈아입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위생이 결여되는 것도 흔히 와해 증상에서 자기의 위생 상태에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이제 와해 증상에서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매우 기이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앉아서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대화 나누는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이상 소리를 막 지르고 막뭐큰 소리로 또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긴장증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증도 보면 앞에도 설명했지만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반응이 전혀 없는 거, 이런 게 긴장증이고, 납골증 자세를 바꿔주면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 다음에 긴장성 흥분이라 상동증은 같은 행위, 같은 동작,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증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와해된 행동이라든지 또는 이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조현병, 이 정신병 증상의 그룹이 크게 세 그룹이에요. 하나가 망상과 환청 쪽이 있고, 또 하나가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쪽이 있고, 또 하나가 음성 증상 쪽이 있고, 크게 보면 이제 세 그룹이죠. 그래서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 쪽을 요즘에 와서는 이걸 인지 결함 증상, 인지 결함 증상, 인지 장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인지적으로 결손이 있다, 뭔가 지능이 부족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망상 환청 쪽이 있고 와해 증상 쪽이 있고 음성 증상 쪽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거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돌았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라고 표현하던 게 그게 와해 증상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돌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와해 증상을 보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횡설수설하고 막 그다음에 행동을 막 상황에 맞지 않게 막 부적절하게 하고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머리에 막 꽂고 막 춤추면서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이 와해 증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와해 증상은 우리가 옛날에 하던 표현이 그대로 다 맞는 거죠. 정신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돌았다, 미쳤다, 지정신이 아니다, 뭐 등등 이런 게 전부 다이 와해 증상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정신병이다, 돌았다라고 할때 가장 핵심 증상이 와해 증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망상환청 쪽이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와해 증상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약 때문에. 약이 워낙 좋아서. 이 항정신병 약물이 처음 나온 게, 처음 이거를 발견했는 게 클로르프로마틴이라는 약인데, 1950년도에 처음 발견해서 이게 1952년에 처음으로 학술 논문으로 발표가 돼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정신병 약물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1990년대 중반에는 제2세대 항정신병 약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개발이 되고 해서 지금 약이 엄청나게 좋아졌죠. 이 약이 없던 시절에는 이 와해 증상을 잡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 와해 증상은 어떻게 되느냐? 와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놓는다고 해서 1년 내내 와해 증상을 보이느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한 서너 달 심하게 와해 증상을 보이다가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았다가, 조금 가라앉는 거지 뭐 완전히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정도가 심하게 와해 증상을 보이다가 조금 가라앉았다가 그 다음에 또 심하게 1년에 한 서너 달 그런 심하게 와해 증상을 보이고, 한 7, 8달은 좀 가라앉고, 또한 서너 달 심하게 와해 증상 보이고, 또좀 가라앉고. 이렇게 옛날 같으면, 약이 없던 시절에는 이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계절에 따라서, 뭐 환절기 때만 되면 계속 정신이 돈다든지, 뭐 봄만 되면 계속 정신이 돈다든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약이 없던 시절 같으면 막 와해 증상이 심해서 막 이럴 것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시기에는 뭐 산으로 둘러 오만 대로 사람이 막 쏘다니는 거고, 아니면 뭐 내도록 갔다 그 시기에는 동네에서 애들하고 싸우고 뭐 하고 그러고 지내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제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옛날 같으면 뭐또 데리고 다니면서 농사도 시키고, 밭일도 시키고, 뭐, 그렇게 허드렛일 시키고, 그러고 이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이 와해 증상은 약만 먹으면 불과 한 열흘이면 증상이 잡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잡혀요. 그래서 증상이 잡히고, 한 열흘이면 제정신이 돌아오죠. 보름, 한 달이면 말짱하죠. 와해 증상 보이던 애들이. 근데 이제 요게 와해 증상하고 우리가 망상 환청이 있고 와해 증상이 있는데 이게 겹쳐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망상 환청 없이 와해 증상만 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망상 환청이 있는데, 자, 이게 보면 망상 환청만 있고
와해 증상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사람이 상당히 깔끔하죠. 망상 환청만 있고 와해 증상이 없으면 이 자신의 망상과 환청을 겉으로 티를 안 내요. 남들이 저 사람이 지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러이러한 환청을 듣는다 말하기 전에는 환청 듣는지를 남들이 짐작을 못하고, 또 자기 입으로 나는 딴 사람이 뇌를 괴롭히는 것 같다, 감시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런 망상을, 피해의식,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남들이 짐작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이나 환청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망상이나 환청이 있는 거를 전혀 티내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망상 환청이 있으면서 요거를 남한테 그냥 말을 해서 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요런 정도죠. 여기까지는 와해 증상은 없는 거죠. 와해 증상이 없이 망상 환청만 있는 건데, 이제 와해 증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망상 환청이 있는데, 이 망상 환청을 우리가 행동할 때 남들이 볼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주술적인 방식, 마술적인 방식이죠. 마치 어떤 무당들이 뭐 부적을 붙이는 행위 비슷하게, 또 무당들이 어떤 뭐 무슨 잡귀 내쫓는 위해서 뭐 뭐를 던진다든지 이런 방식 비슷하게, 그렇게 뭔가 남들이 볼 때는 좀 주술적이다 싶은, 뭔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자신의 망상이나 환청에 대처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방에다가 뭘 자꾸 뿌린다든지, 뭐 또는 뭐 뭐를 자꾸 태운다든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는 와해 증상이거든요. 똑같은 망상 환청이 있더라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뇌를 위협하는 거를, 나를 위해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 무서우니까 커튼을 쳐놓고, 그 다음에 무서우니까 불 꺼놓고, 그리고 자기 혼자 방에 웅크리고 있고, 요런 정도는 정상적인 대처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런 종류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걸 우리가 와해 증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아닌, 막 방에다가 막 이상한 걸막 걸어 놓는다든지, 또는 뭐 방에 무슨, 뭐죠, 물건 같은 거를 막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막 포개 놓는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주문 비슷한 소리를 계속해서 한다든지, 등등, 요러면, 요거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닌, 본인만의 매우 독특한, 그런데 우리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방법이다. 요게 와해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상 환청이 있을 때, 와해 증상이 없이 깔끔하게 망상 환청만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망상 환청이 있는데 와해 증상이 있어서, 흔히 와해 증상이 있으면 집안을 엉망으로 한다든지, 도저히 집안의 물건들을 자꾸 이상하게 막 배치하고, 집에 뭘 자꾸 뭔가를 뿌려대고, 아니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마당으로 드러내고, 아니면은 또뭐 불을 자꾸 피워서 자칫하면 화재가 날 위험이 있고, 또뭐 계속해서 뭐물 같은 걸 갖다 뿌려댄다든지, 뭐 이상한 행위를 자꾸 하고, 이런 집안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망상 환청이 있는데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전국을 막 떠돌아다니고, 이게 이런 식의, 이게 되면은 이거는 와해 증상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망상 환청이 아니라 망상 환청에 플러스 대응하는 방법이 비논리적이고 비조직화되어 있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다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남들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미신적인 방식으로. 등등. 이런 것이. 이게 이제, 그래서 망상 환청이 있으면서 와해 증상이 겹쳐 있는 경우가 흔히 또 왕왕 있죠. 그런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세 그룹이 있다 했는데, 망상 환청이
있고 와해가 있고 그리고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볼 거냐? 어떤 면에서 망상환청만 있는 게 제가 볼땐 가장 가벼운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이것도 망상환청도 골치가 아프지만 이건 아직까지도 삶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의욕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뭔가 지금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래도 세상에 대처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왜곡된 방식이지만 세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게 이게 망상환청 쪽이고 제가 볼 때는 와해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세상살이에 대해서 더 이상 뭐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대처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혀 이제 엉뚱한 방식이 되는. 그러니까 망상환청만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병이 더 심해진 상태. 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완전히 멘붕 상태, 정신이 나간 상태.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태. 요게 이제 와해 증상이에요. 그리고 음성 증상은 어떤 면에서 삶에 대한 의욕이라는 면에서는 이것보다도 더 나갔죠. 더 나가서 이제는 세상살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아주 관심을 꺼버린 거다. 그게 음성 증상이다. 그러니까 자살을 안 했다 뿐이지, 거의 숨만 쉬고 있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그게 음성 증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음성 증상은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음성 증상은 음성 증상과, 우울 증상과,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진정 작용. 약물의 부작용, 진정작용, 진정작용, 우울증상, 음성증상 이세 가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얘가 음성증상이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약을 세게 먹어서 약의 진정작용 때문에 방에 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의욕이 없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우울증상 때문에 방에 가만히 있는 게 흔히 있고 진짜 음성증상인 경우도 있지만 흔히 부모님들이 잘못 판단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음성 증상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할 텐데 음성 증상은 이제 본인이 와해 증상으로 시달리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본인이 신경을 꺼버렸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건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망상 환청은 아직도 삶에 대한 의욕과 욕구가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왜곡된 논리,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서 어찌됐건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단계. 와해 증상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 그 다음에 음성 증상은 완전히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전원을 꺼버린 상태. 그렇게 저는 이제 본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는 긴장증 이런 문제들을 보일 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 제가 이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행동, 그리고 긴장증의 공통점은 여기서 나왔지만 셀프 모니터링이 깨어진 상태다. 셀프 모니터링은 우리말로 자기 감찰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점검한다. 그게 셀프 모니터링이에요. 우리는 24시간 셀프 모니터링이 작동해요.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던 강의를 듣고 있던 또는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던 누워있던 잠을 자던 완전히 잠이 들면 모르지만 잠이 딱 깨는 순간부터 셀프 모니터링은 작동해서 잠이 들 때까지 셀프 모니터링은 작동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변 상황을 나도 모르게 다
대강의 주변 상황의 특징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안전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직장이다, 여기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손을 지금 벌려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내 몸이 움직인다, 내 몸이 뭐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내 몸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주변 상황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 그래서 내 몸의 주변 상황에 맞게끔 내가 지금 처신처세를 하고 있는지, 주변 상황에 맞지 않게 처신처세를 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는, 요게 자기감찰이에요. 우리는 24시간 이게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안 쓰더라도 주변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 셀프 모니터링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너무너무 재밌어서 뭔가에 몰입했을 때. 그때는 깜빡하고 주변 상황을 놓쳐서 사람들이 다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서 뭔가를 보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깔깔거리고 웃는다. 박수박 치고. 그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다. 그럼 머쓱해서 딱 중단하는.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내가 뭔가를 하다가 거기 몰입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잠시 주변 상황을 놓쳐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막 싸움이 붙었다든지 해서 내가 막 꼭지가 뺑 돌았다. 너무 흥분해서. 꼭지가 완전히 뺑 돌게 되면 주변 상황을 잊어버리고, 막 이제 잊어버리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난폭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게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받을지 어쩔지도 이제 생각을 못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지무지하게 흥분하면 셀프 모니터링을 놓쳐버린다. 자기감찰은 깨어져버린다. 또는 뭐에 너무 몰두하면 깨어져버린다. 그 이외에는 항상 이 셀프 모니터링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와해된 언어도 그렇고, 와해된 행동도 그렇고, 와해 증상은 바로 이 셀프 모니터링이 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졌다 해서 24시간 깨어진 건 아니고, 깨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깨졌다 돌아왔다가.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넘어갔다가. 제정신이 없어졌다. 제정신이 돌아왔다, 넘어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망상 환청도 마찬가지. 우리가 망상에 빠져 있을 때도 24시간 그 망상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에 있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네. 또 망상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해요. 와해 증상도 마찬가지. 제정신 잠시 돌아왔다가 정신 넋이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비유하자면 술 취한 상태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술이 잔뜩 취했을 때, 내가 술이 취해서 막 횡설수설하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지만, 그러다가도 퍼뜩 제정신이 잠시 돌아오거든요. 그랬다가 또 정신 차릴라 해도 또 술에 취해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술 취한 상태에 제가 비유하는데, 가족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당사자들이 어떤 활성기 때막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해놓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자기가 그거 다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하는데, 술 취한 상태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술에 많이 취해서 필름이 끊어졌다. 자, 다음날 돼서 문득문득 부분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나기도 하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고,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돼요. 술이 어느 정도 취했느냐에 따라서 다음날 되면은 어제 있었던 일이 다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깡그리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부분 기억나고 부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당사자들도 어떤 활성기를 겪었을 때 지난 한 하루 이틀 동안의 일이 깡그리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부분 기억나고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술 취한 상태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와해 증상은 특히나 이술 취한 상태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술이 취했을 때 그냥 두면 술이 안 깨니까 해독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 이 약을 안 먹고는 와해 증상에서 못 빠져나와요. 와해 증상의 정도가 조금 덜해졌다가 심해졌다가 이렇게는 되지만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와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약 먹어야 된다. 항정신병 약물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조현병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 안 먹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이
강제로 약을 먹이거나 강제로 치료하지는 말라라고 제가 하는 입장인데, 항상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인데, 제가 와해 증상만큼은, 와해 증상이 심할 때에는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술이 취해서 술이 안 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독을 시켜줘야 되는데, 약이 안 들어가고는 해독이 안 된다. 이 상태에서 와해 증상을 보이는 와해 상태에서 못 빠져나온다 하는 게, 약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약물이 없던 시절에는 정신병자들이 평생 동안 정신병원에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평생 동안 정신병원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와해 증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과 동양이 좀 달랐죠. 서양은 이미 한 1000년, 1100년 전부터, 서기 900년에 서기 1000년 넘어오던 그 시절부터 정신병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 감옥 형태로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수도원, 이런 수도원의 지하에 감옥 형태로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좋게 말하면 정신병 치료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그걸 전부 다 악한 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을 다루고 통제하기 위해서 감옥처럼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정신병원의 역사예요. 서양에서는 벌써 천년 전부터 감옥처럼.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악한 영이다, 악마다, 악마에 사로잡혔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이 되어서 쭉 오랜 세월을 수도원에서, 가톨릭의 신부님이라든지 수사님이라든지 하여튼 수녀님이라든지 수도원에서 이게 그 감옥처럼 만들어서 수용해서 그렇게 다루었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끔찍했죠. 때리고 고문하고 뭐 등등 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사람한테 끔찍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악마를 사람의 몸에서 빼내려고,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다루었던 거죠. 그랬다가 이게 이제 17세기가 되면서 이게 그런 어떤 악한 영이 아니라 이게 뭔가 뇌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신체 질병, 다른 종류의 신체 질병처럼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17세기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수용소의 관리 권한을, 그전에는 신부님이나 수사님이나 수녀님들이 갖고 있던 관리 권한을 정신과 의사들이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신과라고 하는 과목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들이 관장을 하게 됐죠. 그래, 불과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딱 관장해서 지금 이제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제 불과 한 100년, 150년 된 이야기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신과 의사들이 관장하면서도 약이 없던 시절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이전의 방법과 비슷하게 그냥 그 이전에보다는 좀 나았지만,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뭐 방치하고 거의 학대하고 이런 수준에서 정신병원이 운영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약이 개발되면서부터 환자들이 대거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할수 있게 되었고,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정신과 의사들로서도 입원시켜서 돌봐야 되는 환자의 수가 감소되니까 이제 입원시설도 그만큼 좀더 인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특히나 이 와해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뭐 정말 신의 선물이죠. 아니면 이건 평생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서양은 이렇게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감금을 했는데, 동양은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이게 이제 어차피 서양도 이거는 귀신 들린 거다, 우리도 어차피 귀신 들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신의 개념이 서양하고 동양이 달라서요. 서양은 귀신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마, 이건 무조건 내쫓아야 되는 것, 가혹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이고, 동양은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이 다시 몸을 받아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하는 거니까 귀신이나 사람은 맥 마찬가지다, 똑같다 라고 봤던 것이고, 귀신들 중에는 좋은 귀신도 있고 안 좋은 귀신도 있고, 좋은 귀신 가장 대표적인 건 조상신은 자신의 후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귀신. 그래서 귀신도 사람처럼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귀신도 사람 대하듯이 잘해주면 그 귀신도 은혜에 보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한이 맺힌 게 있어서 들어왔으니까, 한 맺힌 걸 풀어주면 귀신은 떠나간다. 그래서 한 맺힌 걸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동양에서는 굿이다. 굿을 하면 음식을 턱하니 잘 차려놔놓고 음식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소원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서 무당이 접신이 돼서 그 귀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무당의 입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귀신이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귀신을 잘 떠나보내는 이 방법으로 했는데 굿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은 정신병자들을 매우 가혹하게 다루었지만, 동양은 정신병자들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조상이 몸에 들어왔다, 또는 뭐 옆집 총각이 상사병이 걸려 죽었는데 그게 몸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우를 잘해 주려고 했죠.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병원 같은 거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그냥 있다가 증상이 심할 때는 굿이나 해주고, 그 다음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냥 지가 뭐온 동네를 쏘다니거나 말거나, 지가 뭐 산으로 들로 오만 데를 다니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렇게 그러다 제정신 좀 돌아오면 논으로 밭으로 데리고 가서 일 시키고, 제정신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서 혼자 그냥 하루 종일 혼자 그냥 뭐 쭈그리고 앉아 있던, 어디를 갔다 오던 그냥 내버려 두고 밥이나 챙겨 먹이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약이 없던 시절의 삶으로 보자면 동양이 훨씬 서양보다는 행복했죠, 환자들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는 이런 입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들이 사회 속에서 잘살수 있게 뒷바라지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약을 먹이는 건 필수적이고, 약을 먹여야 돼요. 특히나 이 와해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약을 먹는 건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뒷받침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그래서 이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또 긴장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술 취한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논리와 의지가 붕괴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의지로는 이걸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 그래서 따라서 약물 치료 없이는 심리 상담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약물 치료와 동시에 심리 상담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흔히 보면 우리가 의사들 중에 보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심리 상담 그거 필요 없습니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들도 아직도 소수 있어요. 그거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간에, 그리고 증상이 뭐 망상환청이든 와해 증상이든 음성 증상이든 뭐 뭐든지 간에, 일단은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과 가족의 지원, 이게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약으로만 다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제가 참 답답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사들 중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심리치료 이런 거 필요 없다 말하는 의사들이 아직도 소수 있어서 답답한데, 자,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심리치료 도움이 된다 인정해주는 의사들도, 상당수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병의 증상을 먼저 좀 가라앉히고, 웬만큼 이제 병의 증상이 가라앉고 나면 그때부터 심리 치료, 심리 상담 시작하면 된다. 그 전에 미리 일찍부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심리 상담, 심리 치료는 바람직하기로는 증상이 매우 심할 때,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부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사실은 병원에 병동마다 심리 상담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곧바로 심리 상담 들어가줘야 돼요. 10분 상담할 수 있는 친구는 10분. 말이, 대화가 안 통하면 옆에 가만히 앉았다가만이라도 나오고, 손이라도 꼭 붙잡아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와해 증상이 있는 시기에도 상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이 돼요. 오면 한 시간씩 횡설수설하면서 지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지도 상담실에 오는 걸 좋아하고, 지도 이게 와해 증상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무튼 조금 밝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시기부터 심리 상담을 시작해서 잘 해주면 약을 먹고 자기가 좋아지면 그 상담자를 더더욱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약물 치료 없이는 심리 상담의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심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다. 약물 치료를 받지 않는 약을 먹기 전부터라도 무조건 증상 있으면 심리 상담 시작하는 게 좋다. 플러스 약물 치료가 시작되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약물 치료가 어찌됐건 필수적이다. 와해 증상에서는 더더욱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약 없이는 시작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물의 효과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와해 증상이 약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빨리 듣고 가장 확실하게 듣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열흘, 불과 열흘에서 보름이면 효과가 나요. 한 달이면 사람이 말짱해져요. 이게 정신과 치료에서 보면 참 역설적인데, 겉보기에 휘황찬란했던, 막 활성기에 막 감당이 안될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이 증상이 터져나오는 친구들이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등등. 하여튼 약을 먹으면 약이 제일 잘 들어요. 약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고. 오히려 제일 골치가 아픈 게 겉으로는 반듯하게, 뭐, 남들이 볼땐 엄마만 우리 애가 아무래도 이상하지 이상하지 이러고 남들은 다들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은 눈치 거의 못챌 정도로 요런 은근하게 문제가 있는 이런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요. 약 먹어도 효과가 잘안 나오고 심리 상담을 해도 효과가 잘안 나오고 그렇죠. 참 역설적이죠. 겉보기에 심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치료가 잘 되고 겉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문제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잘안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네. 아무튼, 와해 증상이 제일 잘 듣는다. 그 다음에 잘 듣는 게 환각, 환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과 약 먹으면 한 서너 달이면 효과가 나오고, 한 7, 80%의 환자들은 효과를 봐요. 와해 증상은 거의 뭐 95% 이상의 환자들이 효과를 봐요. 물론 이것도 약으로 안 잡히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약으로 안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땐 전기 충격 치료 받아야지 되죠. 전기 충격 치료를 받으면 약으로 안 잡히던 와해 증상이 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또 와해 증상은 거의 95% 이상 약만 먹으면 95%의 환자는 한달 안에 좋아져요. 그다음에 환각 이거는 한 7, 80%의 환자들이 서너 달이면 환청 약 먹으면 떨어져요. 근데 불행히도 2, 30%의 환자들이 약만으로는 환청이 안 떨어진다. 그럼 심리 상담 병행해야 된다. 제 이야기고요. 망상은 한 1, 2년, 내지는 2, 3년 정도면은 망상이 이제 약 먹고 떨어지는데, 약 먹고 망상이 떨어지는 사람은 전체 환자들의 한 3, 40%? 제가 볼 때, 한 6, 70%는 약만 먹고는 망상 안 떨어진다. 2, 3년을 먹어도 안 떨어진다. 약만 먹고 망상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리 상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망상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도 심리 상담 받아 병행해야 된다. 망상은 약만 가지고 떨어지길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다. 물론 약만 가지고도 한뭐 2, 3년 정도 꾸준히 먹으면 약만 가지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한 3, 40% 정도밖에 안 된다. 한 6, 70%는 약만 가지고 안 떨어진다. 음성 증상은 우리가 지금 약이 없다. 현재로 그러니까 사람의 공으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와해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다. 무조건 약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마음을 편하게 좀 해줘야 된다. 제 항상 논리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치료의 시작은 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뇌를 안정시켜줘야 되고, 몸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환경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안정시켜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와해 증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는 게 필수적인데, 약을 먹는 거 이외에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 환경을 안정시켜주는 거, 이런 거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와해 증상이 심해진다. 이건 다 마찬가지인데,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와해 증상도 그렇고, 음성 증상도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증상은, 조증 증상도 그렇고, 우울증 증상도 그렇고, 모든 종류의 증상은 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심해져요. 그랬다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시 가라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몸에 퉁퉁, 붓기가 퉁퉁 부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게 비유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확 부었다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빠졌다가, 이렇게 부었다 빠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것. 유해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스트레스, 이 유해한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는 게 항상 필요한데, 와해 증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을 없애줘야지 된다. 또, 마음이 편안하면 와해 증상이 호전이 된다. 다 완전히 호전되는 건 아닌데 다소 호전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횡설수설하더라도 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어느 정도 또 대화가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이 와해 증상은 논리나 의지로 극복이 안 된다. 따라서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혼내는 방법으로는 개선되지 않는다. 근데 이 와해 증상을 보인다고 정신 차려라 하고 때리는 사람도 되고, 과거에는 많이 때렸어요. 때려서 맞게 해야 된다고, 저 제정신 아니다 저거, 꾀병 부린다 이래가지고 과거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거 때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하거나 나무라거나 혼내거나 이러면 더 심해지지 낫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늘이 치료의 기본 원리에서 부모님들이 애를 낫게 하려면, 애를 도와주려고 하면 교육자가 되려 하시면 안 되고 치료자가 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부모가 돼줘야 되는 거지. 부모님이 선생님이 되려고, 의사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치료자가 되려거나 교육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런 자세를 버리고, 부모님은 부모로서 해줘야 될걸 해줘야 돼요. 부모는 뭐냐? 지지자라는 거예요. 지지자. 지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니는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다. 나는 지를 비난하지 않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를 비난해도 나는 지를 비난하지 않고 감싸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지원자, 지지자, 지편. 끝끝내 지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부모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심각한 자해 또는 심각한 타해의 가능성이 없는 와해 행동, 긴장성 행동은, 와해 증상이나 긴장증은 이건 최대한 허용해 줘야지 된다. 이것도 모든 종류의 증상에 다 마찬가지죠.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할때 항상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심각한 자해의 가능성 또는 심각한 타해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 심각한 자해라고 하는 건 자살할 가능성. 심각한 타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살해할 가능성, 다른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느냐 해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강제로 입원시켜야 된다. 강제로 약을 먹여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행동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해 증상, 우리가 뭐 머리에 꽃 꽂고 옷 이상하게 입고 온데 춤추고 다니고 등등, 저거 동네 망신이다, 동네 망신이다, 집안 망신이다 하더라도 그게 남들한테 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면, 단지 망신스럽기만 한 것이라면 허용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이렇게 자녀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거 발병을 하게 되면 집안의 부모님들은 더 이상 체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체면 생각하시면 자녀 병안 나아요. 내가 이제 체면 같은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자식이 중요하지. 생각해서 체면 같은 거다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 온 동네 우사, 안 관계서요. 창피한 거, 이런 거, 그런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최대한 내버려 둘수 있는 건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 적절한지 또는 부적절한지가 아니라,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강제로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체면을 중요시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와해 증상에 대한 강의는 요렇게 마치고요. 제가 이제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은 계속 강의를 하겠다고 자료만 계속 올렸다가 계속 안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강의는 원래 9월 달에도 한번 간단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11월 초에도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그때 이야기하면서 불안, 분노, 폭력 대처법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이 부분은 강의를 해도 그때 했던 강의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수준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미 한두 차례, 이줌 수업에서도 이미 한두 차례 정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건 시간이 나면 강의하고 시간이 안 나면 그냥 넘기겠다고 지금 계속 뒷부분에 달아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인데 다음 주에도 강의 음성 증상 강의하다 보면은 요거 강의할 시간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제가 이번 달에는 지금 오늘 와해 증상과 긴장증, 오늘 와해 증상에 대한 강의를 했고, 다음번에는 음성 증상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조울증 강의를 할 거고 할 텐데, 그리고 조울증 강의할 때맨 뒷부분에 요 자료를 다시 또 붙여놨다가 그때 가서 시간이 돼서 할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오늘은 지금 와해 증상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그러고 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